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 아이작 스님을 모시게 됐습니다. 제가 그 울트라 하드 모드를 개처벌했잖아요. 지금 존! 뭐구리야! 몇 개월 동안 진전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. 배움을 받아야겠다.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가지고 제가 딱 수소문에서 연락을 드려서 모셨습니다. 선생님 나와주세요. 선생님 아니 무림의 고수 와나나 선생님? 우리 또 와나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. 와나나 선생님, 여러분 아이작 플레이로 직접 이렇게 몸을 만드신 거랍니다. 아니 어떻게 이렇게? 이야! 이렇게 또 제가 직접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.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시게 된 건 처음인데 야, 정말 감사합니다. 어! 선생님 아! 몸에 함부로 터치하지 마세요. 와나나 스승님께서 그 컨트롤을 직접 옆에서 훈수 두시면서 제가 제발 제가 못 깨는 울트라 하드 모드의 그거를 클리어 해주시면 좋아. 넥테이프도 고쳐내서 알겠습니다. 좋아. 아이작한 지 얼마나 됐죠? 아이작은 2011년 플래시 출시할 때부터 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마 제일 오래 하지. 잠깐. 에? 진수쿠 다시 한번 머리를 만져보세요. 지금 뭐죠? 와! 죄송합니다. 제가 와나나 선생님을 만나뵙게 되어서 긴장을 했습니다. 이게 깨끗한 겨드랑이에요. 이건 더 잠깐만 이거 잠깐만 다시 열어봐요. 이거 허쉬 아니야? 선생님 오늘은 나 진지하게 웃음 빼고 이 친구에게 아이작을 가르칠 생각입니다. 여러분도 이걸 보시고 아이작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죠.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. 출발! 그럼 해볼게요 저. 네. 자 근데 황금방 나올까지 저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바로 갈게요. 이끝! 버튼 문제예요. 왜요?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R버튼으로 리셋을 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방까지 들어가 보고 나서 R버튼 눌러야지 시간이 더 허락되겠지. 죄송합니다. 해보겠습니다. 자 황금방 하겠습니다. 자 이 모두 어떤 아이템일까? 아이씨! 전 돌릴게요. 여기 가볼게요. 구석구석 파밍을 위해서. 자 나가봐. 네, 네. 자 우리 진수쿠는 다섯 마리 자살파리를 얻기 위해서 피를 총 4칸. 여기서는 사실상 이제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죠. 자신 있어서 하는 플레이겠지? 한번 해보자. 아니야 잠깐만 네. 플레이 해봐야지. 난 자신감이 있다고 믿어. 이 마초스러운 플레이 좋아. 아 근데 그게 눈이 해 빨리 해봐 빨리 해봐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 와나나님. 와나나 선생님 죄송합니다. 제 불찰입니다. 제가 너무 까쳤습니다. 방금 뭐였어? 돌들이 있는데 돌들에다 몸을 갖다 대는 건 뭐야? 죄송합니다. 덩치 보니까 친근감 느낀 거야? 아 그쪽이 먼저 비벼돼가지고 위로 피하다가 그게 막. 그 돌 때 왼쪽으로 돌았어야지. 왼쪽으로 돌았어야지. 일단은 이렇게부터 안녕하세요. 왜 아래 건 안 해? 하지만 일단 이렇게 가시방도 가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? 지금 우리 머더꾼이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요? 다 합니다. 싸 그래가지고. 선생님! 그게 실력이 안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밑으로 자 싹 그렇지 와나나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맞을 줄 몰랐습니다! 맞을 줄 몰랐습니다! 우리 마덕구는 파란 챔피언 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. 아닙니다! 다 죽는 순간! 그 가로 세로에 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지? 맞으셨어요? 죄송합니다! 제가 깜빡했습니다.
자, 이 녀석 피했습니다. 자, 파란 녀석들은 치면서 관성으로 바로 피해줬어요. 아, 네네. 저,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기교를 부리면서 싹 오! 아니 손가락이 뚱뚱한 겁니다. 아니 손가락이 뚱뚱한 거예요. 아니 이거 손가락이 뚱뚱해서 아 진짜 이거 제 손가락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? 막 저 꼭지래. 아 진짜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아씨. 나 왜 꼭지 되겠어요? 왜 꼭지? 아 예 해보겠습니다. 자 아니! 잠깐만요! 아니 나 눈 닦고 있다. 눈에 땀 닦고 있었어요, 선생님. 땀을 닦고 시작했어야지!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이게 평소에 우리 지수쿤이 얼마나 아이작을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했는지가 보이는 플레이들이에요, 예? 죄송합니다. 가자. 자, 왼쪽 가보겠습니다. 예, 이번 판은 이 마고 막고 있어요.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죠. 자, 나이스 했고요. 자, 한번 위로 한번 가볼게요. 위로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꺼진 불 다시 보자. 불 꺼졌는지 봐봐요. 내비게이션 어때요? 꺼져 있어요? 아니 없습니다. 아니 불이 켜져 있어요. 예. 내 분노가 불이 되어서 지금 이 마음속에 타고 있어요. 끌 수 있어요? 불. 피날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어떻게 뚱이에요? 이거 보시면은 모든 체력이 되거든요. 좋아. 자, 이거 아껴야 됩니다. 싹. 어떠세요? 제 몸이. 선생님. 이럴 때는 가장 크게 도는 구석 벽만 따라 돌면서 멀리서 처리를 해야죠. 아, 멀리서. 그 제가 선생님께 너무 못하는 모습만 보여서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. 아니 이게 평소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아닙니다. 자, 괜찮아. 그리고 내가 답답한 게 있는데. 자, 그러면 왕을 먼저 잡아볼게요. 자, 오 더블 트러블. 아 이런 건 쉽지. 자, 거요? 피통 나올 것 같아. 피통 나올 것 같아. 아, 카드 다섯 개. 저. 어, 더 월드 의미가 없죠. 바로 써버려 이런 거는. 자, 해주고. 아, 하트로 바꾸는 거. 이건 의미가 없죠. 네. 이거 써버릴게요. 이거 써버릴게요. 아니. 아니, 왕사님, 그게 그걸 쓰면은 하트가 들어가 안 되니까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오지마!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될 줄 몰랐어요. 될 줄 몰랐어요. 그거 어버이날 선물로 산 건데. 어버이날 선물로 산 건데 왜 여기 있죠? 어버이날 선물로 저한테 쓴 건데요? 자식이 있으니까. 제가 나중에 아빠 될 수 있잖아요. 아, 내가 뭘 한가요? 오! 이 뭐 하는 거죠? 저를 개패는 거예요. 이제 자식은 없습니다. 아이자가 이렇게 못한 사람은 자식이 필요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이번에 엄마죠?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. 안 맞으면 된다는 거죠, 그쵸? 자, 가볼게요. 오! 어이! 내 눈물 파악하고 상대 위치 파악하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깨라라 깨라 싹 우 잠깐 ESC 눌러보세요. ESC 눌러. 아니요 지금 이거 제 싸움입니다. ESC 눌러보세요. 이거 제 싸움입니다. ESC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. ESC 예. 눌러보세요. 네? 저 친구는 무지성으로 폭탄 쏟는데 머독씨가 저기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아 저게 인식을 해요. 제 눈이 없어요. 그게 멀리서 안전하게 구경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구석에 들어가서 워닝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? 한물 안구인 것 같습니다.
제가요? 진행하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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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자, 약! 죄송합니다. 저의 실수입니다. 어디 무조건 오십니다. 저의 받아실수입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방금 그 캐릭터 이름이 뭐라고 했죠? 한몰왕구. 틀렸어. 한몰 유등. 한몰 적군. 카드 먹었어요. 예. 오! 나를 새끼는 겁니다! 좋아요. 네, 예. 조졌... 자! 여기서 매달린 남자 한번 써도 되잖아. 아니, 아끼겠습니다! 왜 그렇게 가까이 가는 거야? 마주 보였잖아, 박탈해! 왜 여기서 매달린 남자 쓰지 않겠다는 거야? 그것은 제 고집입니다. 왜냐면 나중에 곧 좋은 아이템을... 맞아요. 어독 씨의 고집 인정해야죠. 그리고 제 고집도 이해해주셔야죠! 그럴 줄 알았어! 황금방에서 하차하겠습니다. 존 투명 조심 투명. 어휴.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이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그 옆에 와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긴장돼서 편협적인 시야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와 선생님과 같이 한다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, 물론 이 제가 집중해야 된 건 이거지만 제 집중력을 흐트릴 정도의 존재감이라고 할까나. 근데 바로 오른쪽에 계시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. 그만큼 정말 대단하고 정말 엄청난 무치가 지금 이 자식 지금 너무 긴장해서 좀 보세요. 보세요. 긴장돼가지고 이게 땀났잖아요. 그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. 잠깐 다시 봐요. 어깨까지 쳤는 거예요. 아니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. 근데 완화님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망쳤지만 완화님의 그 오늘 했었던 그 옆에서 엄청난 그 훈수들을 바탕으로 한번 직접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떻게? 예 예 잘 말해. 아 네. 뒤질래? 나는 비슷했잖아. 어? 뒤질래? 진짜 9년 된 거 같냐? 아!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요.